원래 제가 10대 때 게임을 굉장히 잘했었거든요. 전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. 어떤 게임을 하든 다 10위권 안에 들었었거든요. 어렸을 때 프로게이머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었는데 그 못해본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. 이제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 오게 됐는데 엄청 운 좋게 윤여령이 있었던 팀이었었는데 거기에서 같이 해볼 생각 없냐 해서 그렇게 해서 스타크래프트 2 프로게이머가 됐습니다. 굉장히 못했습니다. 네, 굉장히 못했어요. 그래도 후회는 하나도 없는 게 더 하면 죽겠구나. 더 할 수가 없었을 정도로 노력을 해서 기계처럼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. 이제 그 팀에서 나오고 SK텔레콤에서 코치직 제의가 왔습니다. 이제 1년기 또 시작이야. 왜냐면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네. 끝까지 끌어온 건 온 거니까. 얘들아 잘해! 네. 파이팅! 그러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었습니다. 선수 해보면서 와 코치들이 이런 부분을 잡아주면 좋겠는데 코치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지?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거든요. 일단은 첫 번째 썸머 우승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.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울었던 자리였던 것 같고요. 월 챔 때는 해외 기간도 길고 너무 연습도 빡빡하고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고 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. 그냥 해외대회 나가면은 연습 잠 이거 무한반복이어서 물론 이제 국내도 비슷하긴 하지만 연습한 과정만 기억나고요. 우승하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이때가 진짜 간절한 그런 거 아니면은 안 될 때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는 아 추억이 너무 새롭게 진짜 오래 한 것 같긴 해요. 일단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와 좀 이렇게 된 부분이 팬분들이 즐거워하시는 게 이게 빈말이 아니라 너무 행복해요. 뭐 명예야 돈 이런 거 다 떠나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팬분들이 좋아하시고 웃고 하시는 거 보는 게 너무 제 인생의 행복도에 굉장히 좀 큰 부분을 차지해서 지금은 이제 감독 입장으로서 팬분들을 제일 기쁘게 하는 거는 성적 내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다 쏟고 있는 상황이고요.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일을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개인 방송이 됐든 뭐 다른 부분이 됐든 그런 부분으로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이면 어떤 일이든 하고 싶습니다. 너무 되게 고마워요. 네.